어제 오후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다람쥐 택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원래 이 다람쥐 택시는 그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게 아니랍니다. 이제 그 특정 구간만 반복 운행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택시를 다람쥐 택시라 그러는데, 이 교역자가 하는 말이 지금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로 이 다람쥐 택시가 떴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이 안산에 있는 택시 기사들이 진도의 사고 현장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가족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무료로 태워서 안산까지 모시고 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에서 진도까지 고속도로로 안 막혀도 4시간이에요. 이 왕복 8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다람쥐 택시냐 하면은 안산과 진도를 오가고 있어가지고. 그게 참 제게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다람쥐 택시로 섬기고 있는 기사분들이요, 무려 200여 분이래요. 차 200대가 지금 교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왜 유난히 이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로 제 마음에 골똘히 질문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이웃이 이렇게 끔찍한 재난 사고를 당해 슬퍼 울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인재 사고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질문을 골똘히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오후에 그 교역자의 그 얘기가 꼭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패턴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막 좀 초조하고 긴장했지만 설교 틀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식. 오늘 이런 재난 앞에 고통하는 이웃들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해야 할 것인가?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이 슬픔 당한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슬픔을 당한 이웃과 더불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교역자가 들려준 다람쥐 택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 말씀은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당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늘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의 정신이거든요. 이제 이 교회가 12주년이 되는데요, 우리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인가? 사실 이 여객선 침몰 사고라는 이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다람쥐 택시뿐만 아니고요, 전국에서 이 사고 현장으로 몰려와가지고 슬픔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로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지금 2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진도 군청에 구호품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뭐 도울 게 없습니까? 이런 문의 전화가 하루에 몇천 통씩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래요. 제가 어느 사진을 보니까요, 그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체육관에서 이 피켓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 피켓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세탁해 드립니다. 힘든 이웃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내려가가지고 그 세탁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빨아서 돌려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피켓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민간 다이버들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지금 뭐 목숨 걸고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들어보셨죠? 보통 물밑 30여 미터 밑에서의 이 수중 작업은 30분 작업하고 나면은 12시간을 쉬어야 된대요.
이만큼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지금 이분들이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들면서 봉사하는 이 다이버들 숫자가 5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로마서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래서 저는요 이제 두 주 뒤면은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가 드려질 거예요. 이미 그날 우리 헌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빚이 많고 이런 교회 한 10교회를 선정해서 벌써 선정했습니다. 그분들 교회에 우리가 이 풍성한 우리 은혜를 좀 흘려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헌금이 좀 더 많이 나오면 10교회만이 아니고 더 많은 약한 교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미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요 숟가락 하나씩만 더 떠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더 헌금을 더 해가지고 이번에 이 슬픔을 당한 안산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우리 이 헌금을 가지고 좀 뭐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 뭐 마음 같아서는 다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고 싶지만 우리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물질을 모아가지고 좀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왜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하냐고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웃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들과 함께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렇게 이웃이 슬픔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재난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선 침몰 사고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의 어떤 중학생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항변의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비극적인 사고를 막아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항변을 했대요. 그 중학생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그 제가 만약에 그 아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다가 퍼뜩 떠올랐던 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질문했던 그 어린 중학생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현장에 있었다면은 똑같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선민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왜 안 막아주시느냐?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그 포악한 강대국 바벨론이 무려 3차에 걸쳐가지고 자기 조국을 초토화시켜버렸는데 폐허가 돼버렸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마지막 침공 때는요 열왕기하 2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이 비참하게 훼파돼버렸어요. 불살라져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적들에게 비참하게 훼파돼버리니까 하나님 믿기나 해? 무능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왜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왜 그런 비참한 역사가 있었다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답을 다 알아요. 하나는 뭐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변질되고 끝간데 없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끝간데 없이 타락의 길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배려 아닙니까? 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참사를 겪을 때 믿음이 좀 약하고 또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오래 예수 믿은 성숙한 저희들은 그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학교 아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 배가 얼마나 부실했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선적을 쌓고, 구명, 배는 구색만 갖추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돼 있고, 선장은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부실한 그 배를 가지고, 그 부실한 장비, 그 부실한 그 승무원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고 안 난 게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심이 거기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오늘 이찬수 목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이런 일은 없을까? 매 맞고 돌았으면 너무 아파요. 우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행태를 하나님의 인내로 보고 계시는 일은 없을까? 저는 이번 이 일들을 통하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깊이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한 열흘 묵상하는 가운데 한 세 가지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행동 지침. 사실 이 세 가지는요 한 뿌리예요. 하나를 이제 이런 각도로 조명해보고 저런 각도로 조명해보는 건데, 이 큰 뿌리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지침, 이걸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행동 지침이 뭡니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서를 다 아시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쓰여진 시기를 기원전 6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586년에 있었으니까 이 하박국서는요,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 유다 상황은 그야말로 율법은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행행하고 악이 득세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울분이 또 한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요, 우리 하박국 1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타락한 그 시대에 대한 하박국의 울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일어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여러분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그 불손해요. 막 불경스러운 태도로 막 하나님께 대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꾸질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어디 그런 불손한 태도를 취하냐,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그 하박국의 울분을 하나님이 수용해 주세요. 시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에 하나님 찬양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막 그 울분, 섭섭함. 왜 저 악한 것들을 가만히 두시느냐고요.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고분고분 그냥 시키는 대로 성경 지키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하여 울분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한 그런 나라인가를 우리 여실히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선장이나 선원들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저는 더 좌절이 되는 게 이 나라
타락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런 머리 기사 보셨죠? 월급 270만 원 계약직 대타 이준석은 바지 선장이었다. 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수사 결과 선장 이 씨를 비롯해 세월호 승무원 모두 매뉴얼을 몰랐으며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세월호 선장부터 선원 모두 제대로 된 승무원이 없다며 매뉴얼을 아는 사람도 없고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돈에 미쳐 돌아가는 천민자본주의 나라, 기본이 없는 반칙과 야만의 나라,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 사람을 우습게 아는 나라, 남을 짓밟고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나라, 책임질 사람들이 맨 먼저 도망가는 나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염치 없고 뻔뻔한 나라. 오늘 우리 개개인이 다 타락해가지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이기적인 태도가 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이 시스템이 타락 그 자체 이게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사회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그 분석 기사들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놀라운 게 뭐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이 오늘 이 시대의 절망적인 이 비극의 사건을 상황을 예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세가 여러분 고통하는 때래요.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런데 그 고통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그 이후로 2절서부터 쭉 열거되는데 앞에 두 개만 봐도 이 상황을 파악이 돼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오늘 저 부실한 인재로 인한 참사는 딱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극도의 자기 사랑, 나만 살면 되는 거, 나만 안전하면 되는 거, 내 주머니만 챙기면 승객들이 위험에 빠지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이런 부패한 극도의 자기 사랑. 그런가 하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 돈, 모든 걸 다 돈으로.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던 이 천민 자본주의 나라.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어떡하라고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약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의 책임을 우리가 면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거룩한 울분을, 분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뭐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거냐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울분을 갖는 겁니까? SNS 같은 데다가 뭐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화가 나니까 당연히 뭐 그거 가능하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막 거침없이 자기 감정을 쏟아놓는 게 그게 여러분 거룩한 울분일까요? 그것도 거룩한 울분의 표현의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절이에서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카톡 좀 그만하고 침묵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왜 드렸나 하니까요.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근거도 없는 그 우리 교회 성도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카톡으로 그 유언비어가 난무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애들이 지금 저 사건에 연루돼 있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돌고요. 또 좀 있으니까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 4명이 지금 배에 갇혀 있다 이런 카톡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교회로 확인 전화가 오고 교육자에게 확인 전화가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울분의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때일수록 침착하게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고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것이요 제대로 된 울분을 회복하기 위한 침묵이란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 어느 교수님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진정한 분노란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무분별한 군중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충분히 분노하고 그 분노로 우리 사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외상을 경험한 후에 더욱 강인한 힘이 생기듯이 외상 후 분노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병폐를 고쳐나가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정치가들 계시잖아요. 시의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의 리기까지 우리 교회의 많은 정치가들이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정치에 대하여 울분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타락한 이 정치를 놓고 거기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변질된 시스템, 잘못된 관행, 이거를 고치는데 몸을 던지는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천민자본주의라 이런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 있는 이 나라에서 온통 돈만 버는 것이 내 이 사업의 목표다라고 하는 이 변질된 사회에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 당연히 이윤도 창출해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취업을 못해서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회사는 100명만 뽑으면 돌아가지만 110명을 뽑고 115명을 뽑고 고용 창출해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울분이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불을 어느 정도 창출했으면 이걸 하나님 이름으로 연약한 이 사회에 도로 환원하고 하는 이런 일, 물론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그냥 말하기는 쉬운 일이에요. 당사자가 이건 어려운 일인 걸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 젊은 교사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60년대 말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그때 참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 못 먹어서 그 마른 버짐, 버짐이 뭔지도 모르시죠? 뭐 이게 설명도 안 돼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이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영양 결핍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 청소년이 누가 영양 결핍을 이 버짐 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시대 아이들은요 영혼의 버짐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시대 배고파도요 이렇게 자살 많이 안 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성적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고 등수로 인간을 평가하는 이 악한 시대에 대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의로운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수로 아이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깨 두드려주고 사랑한다 표현해주고, 이게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분노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사회를 다 갈아엎는 엄청난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깊이 골방으로 들어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그리고는 그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내 이 삶 속에서 하다못해 그 택시기사분들처럼 4시간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룩한 분노로 표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행동 지침 두 번째, 나 자신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겪으면서 여호수아 생각이 났는데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민족적으로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에 여리고성을 몰락시켰거든요. 무너뜨렸거든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사기가 충전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사기가 충전되어 있었는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다음 상대인 아이성은요 이름도 잘 졌어요. 그 애 같은 성이에요. 그 아이성은 그 식은 죽 먹기예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결과는 대패하는 거예요. 대패.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줬는지요. 여호수아 7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 서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여러분 중에 절망이 너무 커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분 계세요? 지금 아마 진도 바닷가에 서 계시는 그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이 그 상태일 거예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런데 성경은요, 그 참패의 원인을 거기다가 뚜렷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그 패배 원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은요, 전쟁의 패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한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런 패배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패배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7장 1절에서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 그런데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범죄는 아간 혼자 있는데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다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일은 아간이 저질렀지만 모든 백성들 내면 속에 그런 변질과 타락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간 혼자 책임져서 될 일이 아니 되는 거예요. 선장, 선원, 선주 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요, 아간을 심판하잖아요. 이번에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반드시 그 따져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도 그 일에 책임 없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6절에서 여호수아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잠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범죄자인 아간은 온데간데도 없어지고 아무 죄 없는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모습이에요.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수아가 뭘 잘못했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일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또 우리도 공의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에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세가 고통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저 같은 목회자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패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참사를 앞에 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눈물을 흘렸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또 다윗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편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과장법이겠죠. 얼마나 마음에 애통이 많은지 요가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나 예레미야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눈물을요 초라하게 세상의 사람 앞에 가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었어요. 자, 시편 56편 8절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건 책 제목이에요. 언제 이 책 가지고 제가 설명할 날이 있을 텐데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오늘 이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 모두가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주님,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예수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눈물의 병에 눈물이 다 채워질 때 이 나라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딱 지금의 이 비극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이 긍휼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한반도 땅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 7장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으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6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6장에서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했게요? 6장 40절부터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는 마음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내 삶터로 나가서 골방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진 삶터 곳곳에서 의로운 분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 자신에 대하여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와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아픔이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으로 연결이 되고 저 같은 목사들의 회개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찬양을 여기서 같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계속 맴돌아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슬픔을 당한 이웃들과 더불어 그들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와 같이 울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간절히 절박하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나도 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주님 우리 눈물 주님 앞에 나가 뿌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갈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나 서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슬픔을 당한 이웃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주님 앞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의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
아니며 은혜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며 은혜 아니며 아버지 이 민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 교회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가정들이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긍휼을 구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반성에서도 샘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매만하시고 아무도 없이 함께 주머니만 아침에 있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내 생수의 마음으로 얼른 음식을 해주셔서 이 땅에 변화를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천민 자본주의라 부끄러운 오명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고 묻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 어른들의 탐욕으로 돈이 미쳐 날뛰는 우리 어른들의 탐심 탐욕으로 극도의 자기 사랑으로 저 어린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탄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긍휼의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 손을 내밀어 그들 눈에 눈물 닦아주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데요 싸구려 사람에게 받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샬롬 우리 딱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 이 현실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하나님 은혜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입 벌리고 달려와도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주시는 이 샬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4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감히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